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족을 찍어라, 가족을 찍으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사진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지 않는 사람. 저는 죄송하지만 찍지 않는 부류에 속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는 얼마든지 있겠죠. 가족이라는 것은 인류 전반에 공통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는 우리 가족의 기념사진이라든지 특별한 뭐 경우를 빼고는 잘 찍지 않습니다. 애들도 어릴 때 사진을 좀 찍어주긴 했지만 둘째 때는 좀 더디게 찍었고 해외 출장이 많아서 별로 못 찍었습니다. 오늘은 박윤경 작가의 나시네,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나시성을 가진 분이시겠죠. 나시네라고 하는 가족의 사진. 그러니까 애기 아빠도 등장하고 애기들도 등장하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사진이다. 그래서 아들이 그 초등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이걸 책으로 묶자. 그리고 또 7세가 지나서 14세가 되고 또 7세가 지나서 21세가 되고 하면 그때마다 책을 묶어서 정말 훌륭한 책으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박윤경 작가가 갯돈을 모아서 책을 만들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뭔가 삐끗해서 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의 아들 홍영이는 야구도 하고 플루트 불고 그런 귀여운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가족을,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키워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뭉클하고 귀여우실 겁니다. 저도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시절이. 아이고, 자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죠? 가정에 대한 사랑, 또 여기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들은 아마 누군가가 보호해준다는 사랑 가득한 에너지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뭐 이 사진 한 장 그냥 사랑이지요. 홍영이는 야구 포수를 합니다. 포수를 하는, 야구 포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빵맹이가 휘둘려지는 그 뒤에서 공을 잡는다는 게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 모양입니다. 이건 수경입니까? 약간 수경하고는 달라 보이는데요. 아, 여기는 43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 집에 아드님이 하품을 하고 계시네요. 아, 어떻게 뭘 피우고 했나, 어젯밤에 야구 경기를 했나. 이것을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보면 너무너무 참 재밌어하고 웃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이지만 참 제 아이가 크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홍영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여름에, 아이고,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남자아이가 빨가벗고 저렇게 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는, 가랭이 사이에 다른 종의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포만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가끔 해봅니다. 이걸 페미니스트를 자극하는 언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작품으로서 보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홍영이 동생. 아유, 귀여워요. 어떻게 저렇게 허리를 저렇게 제칠 수가 있나.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도 잘, 부산 아르떼. 그림도 잘 그리고 열심히 책을 즐겨보는 친구입니다. 귀엽죠? 귀엽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이 카드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 놀이는 야구 카드 놀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영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엄마가 찍었네요. 엄마는 카메라를 찍을 때 닥치는 대로 찍는다고 합니다. 손에 들려있는 전화기면 전화기로도 찍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로도 찍고, 뭘 찍든 이미지 한 장을 건져낼 수 있으면 그걸로 사진집이나 사천시가 가능하겠죠. 또 아이, 딸 아이나 아들 아이가 시집 장가갈 때 앨범을 묶어서 작품으로 건네주어도 그것은 턱없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바깥을 돌면서 이렇게 작품 소재를 찾아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국의 작가는 자신의 부인을 찍긴 찍습니다. 부인만을 찍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딸만 찍는 분도 계시죠. 뭘 사진을 꾸준히 찍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찍느냐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찾는 게 좋아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훌륭한 일인 것이지, 꾸준히 하기 힘든 뭐 여기서 멀리 가가지고 사진을 좀 찍다가 오는 것보다는 이게 아주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들과 딸이 부둥켜 안고 마치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뭘 했을까요? 너무너무 오빠 여동생 사이가, 여동생이 더 크네 키가. 아빠가 등장하셨습니다. 아빠가 등장하시고 아들도 책을 보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런던 책을 보고 있네요. 런던에 가고 싶은 꿈을 키울 수 있겠죠. 어릴 때 책을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지도 보는 것을 되게 즐겨 했는데, 지도 보는 것을 즐겨 하는 바람에 전 지구촌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우리 아빠는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워 있고, 딸하고 아들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아마 테레비를 보고 있는 것이겠죠. 엄마의 카메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신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진을 많이 찍히면 사진에 대한 거부 반응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들이 찍히게 됩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여기서 또 아빠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아빠 나시는 데 있고 아들도 등장하고 딸도 등장하고, 딸은 아마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놀다 왔으면 저렇게 피곤할까요? 지도를 펴고 있는 것을 보니 제주도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석장의 사진이 아빠가 등장하고 아들과 딸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 토톨로지 동호 반복을 말씀드렸지만 동호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진이 많으면 그 사진 사이사이에 끼워 놓을 수 있겠죠. 사진 석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석장에 그냥 넣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의 구도가 어떠니, 뭐 어떻게 뒤가 시끄럽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진에 등장하는 아빠랑 아들이랑 딸의 각양각색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보십시오 하는 게 저의 뜻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홍영이 표정이 참 묘하네요. 뒷표정이긴 하지만, 야, 이 집 참 부잣집입니다. 예? 아직도 자개농을 가지고 있네요. 옛날에 자개농은 부잣집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자개농이 있었지만 자개농 다 없애버렸죠, 지금은. 야, 자개농 껍데기, 자개농 문짝만 가지고 예술작품을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죠. 아마 귀한 집에는 여전히 자개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개농을 짓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영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참 생각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뒷모습이라는 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무언가를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빠가, 아이고, 나시 생각하지. 아빠가 우리 이 집의 아들님이 홍영이의 키를 후벼 주는 것 같습니다. 키 청소를 해주네요. 이야, 저게 이제 아들이 좀 크면 저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아빠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고, 나이가 더 들면 아들이 아빠한테 해줄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참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 길을 파주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수술 중. 수술 중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다른 뜻은 아니죠. 엄마 아빠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의 세계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방해받을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죠.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엄마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게 돼서 품 안에 있던 자식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윤경 작가의 나시네를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사진이 이런 거를 남겨줄 수 있구나, 가족사를 남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카메라를 가정에 들이대지 않고 바깥으로 들이대시는 분들은 가끔은 가정에 한번 들여대어 보십시오. 물론 이제 부인도 거절할 거고 다 큰 아들, 딸들도 거절할 겁니다. 그동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들이대면 아이들이 아버지나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때 아마 소니 카메라, 소니 핸드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파나소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집에 조그만 꼬마 아들이 그 핸디캠 같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아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웃는 그 장면이 찍힌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태라든지 기록이 되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조국 씨 아니겠습니까?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안 된다와는 별개로 우리의 삶 자체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고 또 사회적 순리에 맞게 사회적 법치 또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영희와 그의 가족, 나신의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